지난 9월 7일 전남에서 한 40대 주부가 불임을 비관, 음독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사건이 있은 지 두 달 반. 집은 인적이 끊긴 채 남편이 마신 듯 보이는 술병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지만 남편은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댁에 안 계시더라고요. 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아, 근데요. 지금 바쁜데 다음에 좀 통화합시다. 이웃 주민들 또한 김영아 씨가 재혼으로 타지에서 시집 온 터라 그 사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날 보통 사자랑 같으면 네 캐르는 게 얼마 안 돼. 이게 안 들어서 이렇게 혼자 자살해버렸어? 김영아 씨가 불임 치료를 받았던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재혼 후 다시 아기를 가지러 무척 노력했지만 고령의 한쪽 나팔관마저 막혀 있어 임신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하고 있는 거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아이를 갖고자 한다는 그런 얼굴의 표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뭔가 모르게 불안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기대했던 인공수정마저 실패한 후 크게 낙담했던 김영아 씨. 남편과 시댁에 더 이상 아기를 갖기 어려울 것 같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고민하다 결국 죽음을 택했습니다. 지난 10월 9일 전남 광주에서 또 다른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주부였던 이영희 씨의 자살 동기 역시 아기 문제였습니다. 애가 안 생겨버려요. 결혼해도 애가 안 생겨가지고 뭐 무한 조약반 진도 뭐 결혼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가진 노력 끝에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얻은 첫 딸. 하지만 기쁨도 잠시. 1년 만에 병으로 아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집사람이 애가 하나 있으면은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에서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인공수정 맞습니다. 네. 죽은 아기를 잊지 못해 우울증까지 앓았던 이영희 씨. 혹시 둘째가 생기면 나아지지 않을까 부부는 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3년 10월에 오셔서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잃은 후 다시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영희 씨는 결국 지난달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서 먼저 떠난 딸 곁에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식 보내고 집사람 보내고 둘을 가슴에 묻고 산다는 것이 너무 벅차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밥 먹으라는 소리가 귀에서 계속 안 들리고 전화해서 점심 먹었어? 이 소리도 아직도 계속 생장.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는 49만 3천여 명.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70년대와 비교해 보면 무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인식도 변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가임 여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직장과 육아의 병행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아기를 원해도 갖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불임 부부들 역시 적지 않습니다. 장용원 PD, 네. 불임 부부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네, 우리나라의 임신 가능한 부부 7, 8쌍 중 한 쌍이 불임 부부라고 합니다. 둘러보면 내 주변에도 불임으로 고생하는 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의 고통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주부 김미정 씨. 매일 저녁 6시 반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챙기는 일이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난포를 키우는 과배란 주사를 맞습니다. 인공수정만 대여섯 번, 시험관 아기 시술은 7번째라고 합니다. 네, 이게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직접 주사를 놓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이거 하면 이제 30일은 계속 맞는다고 봐야죠. 한 번 할 때. 그러면 7번 했으니까 벌써 3, 7은 20일. 210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굉장히 아파요. 그 주사 맞을 때는 배가 너무 아프고요. 열도 나고요. 살도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많이 쪘어요. 그리고 우울증도 많이 걸렸죠. 안 될 때는 울기도 많이 했고. 어디가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매일 주사를 맞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처럼 집안 여기저기에 건강 관련 기사를 붙여놓는 등 김미정 씨의 모든 생활은 아기 갖는 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이지만 김미정 씨는 시간에 맞춰 혼자 저녁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라는 대로 정해진 시간에 챙겨 드시는 거예요. 집에 와도 재미 낙이 없고 반기는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 삶에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너무 힘들면 이혼 이야기도 많이 해요. 이혼하자고. 올해로 결혼 10년째. 아이가 없다 보니 부부 사이에도 자연스레 대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좀 반기는 애가 있으면 그것도 좀 필요 없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애 있으면 야 아빠 양복 벌게요. 친구집을 벌 거잖아요. 네. 애기 담배 가져와. 그러시고 네. 뭐 어깨 주무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뭐 말도 없고 하니까요. 이러다 보니 매일 저녁마다 김미정 씨는 아기 갖는 데 좋다는 일에 남편은 남편대로 운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이들 부부의 일상입니다. 김미정 씨의 남편 최 씨가 운동에 매달리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애가 막 집착을 이렇게 좀 사람이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제 땀으로 해서 시키니까 나중에 애 생기면은 내가 학교 따라가나 학부모 따라가면 이제 나이 들었지만도 전기보기 위해서 그런 차도 있고. 그동안 난포가 몇 개나 자랐는지 보기 위해 김미정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원래 난자가 한 개씩 자라는 건데 여러 개가 자라도록 약제로 과배란시키는 거죠? 수술하고 난 다음부터 난자 개수가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개수가 더 많아지진 않아요. 지금부터 주사를 더 쓰더라도 개수가 많아지진 않고. 난자가 많을수록 유리한데 세 개밖에 자라지 않았다니 실망스러움에 잠시 복도에 앉아 마음을 추스리던 김미정 씨.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 그 세계한테도 희망을 걸어봐야죠. 그 세계가 이제 잘 튼튼하게 수정이 돼서 그게 성공을 하면 너무 기쁜 일이죠. 불임 환자들은 뭐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포기하는 순간에 일단 아기를 가질 수 없고 엄마가 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니까 이건 아기를 가지기 전까지는 포기를 못하죠. 누구나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시험관하기 뭐 15번, 16번까지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는. 김미정 씨처럼 불임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불임 부부들은 하나같이 그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결코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봐요. 수술이 아닌데도 너무 지친 거예요. 이제 사람이 그 검사만 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실은. 특히 시험관 아기를 할 경우에 서너 번 하고 나면 명이 한 10년씩 단축된다고 한 번 할 때마다. 팬티도 안 입은 상태로 그렇게 하고선 다 준비되냐고 바깥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사선 촬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했더니 갑자기 에어컨 바람이 확 나오는 거예요. 9월 달에요. 그러니까 에어컨 밑에 저를 한 10분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거울을 딱 봤는데 이게 내가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는 됐을까? 이번 달에 됐을까? 그래 기다리는 그 한 달 주기로 계속 그런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2, 3년 계속되면 이제 몸도 지치잖아요, 사람이. 마음도 지쳐가고. 몸고생, 마음고생, 그야말로 엄청나게 고생들 하시네요. 한 주부는 우울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못 가니까 가져왔는데 TV에 이제 TV를 딱 틀었는데 분유 선전을 하잖아요. 그럼 애기가 막 나오면 그때부터 그냥 눈물이 막
흘러요 이렇게. 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냥 애기만 보면 이쁘 이렇게 하나 우는 애기만 보면 저는 막 그냥 한 며칠 밥을 못 먹어요. 예, 그 정도로 막 그리고 신경질적이 되고 괜히 핫플이할 사람 먹고 아저씨한테만 그냥 신경질을 해. 강 씨의 우울증은 점차 심해졌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우울증 같은 것도 예, 겪어서 막 정신과도 한번 가봤었어요. 신랑한테 너무 막 제가 폭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아저씨도 힘들고 그냥 특히 이제 생리가 나올 때쯤 되면. 임신이 안 됐다는 걸 아는 거니까 더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때쯤 돼서 약을 이제 안정제 같은 거 주면 먹고 어디 보자 누구 닮았나? 김사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핏줄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 특성상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불임으로 받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막 하세요. 이런 뭐 너 밥은 먹었냐? 요새 무슨 일 있냐? 뭐 제일 끝에 이제 끊으시면서 애기 없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머니는 항상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몇 번 반복되면은 전화를 하기 싫은 거예요. 받기도 싫고. 우리가 정말 이민을 가서 따로 살지 않은 이상은 이민을 가더라도 내가 내 부모 내 형제 새끼하다 못 낳아줬다 이런 죄의식이 계속 있을 거라고요. 우리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임의 원인이 여성 한쪽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남성 쪽에 불임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약 40%, 즉 전체 불임 중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만난 한 남성 불임 환자의 정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화면의 왼쪽이 무정자증이고 오른쪽이 정상인 거죠? 이게 금방 구별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 불임의 경우 자신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진짜 나는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마누라한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 밥상 딱 밥 먹고 나서 병원에 가지 마라. 이건 내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진짜 내가 잘못이니까 가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마누라는 눈물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남성 불임 환자 부인의 난자를 채취하는 중입니다. 무정자증도 고환세포 등에서 정자를 채취할 수 있을 경우 시험관 아기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 부부가 어느 쪽이 불임이든 부인은 여전히 힘들군요. 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주사 맞고 아침 저녁 근육 주사가 막 맞고 뭐 진짜 스트레스 그 뭐 이제 난자 키운다 해서 그거 뭐 코에다 뭐 넣고 장난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마누라한테 솔직히 내가 하잔 얘기를 안 해요. 오늘은 김미정 씨가 수정된 배아를 이식하는 날입니다. 일곱 번째 겪는 일이지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가 힘듭니다. 배아 보이죠? 네. 상태 두 개. 하나는 상태 좋아요. 지난번 자랐던 세 개의 난자를 채취해 남편의 정자와 수정을 시도한 결과 두 개가 수정됐습니다. 이 두 개의 수정란을 김미정 씨의 자궁에 이식합니다. 하얗게 보이죠? 조그맣게 보이는 거. 여기 애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누우신 채로 위로 쭉 올라가세요. 이번에 성공하십시오. 주사 잘 맞으시고요. 네. 혈액 검사하는 날 오시고. 어떻게 끈으로 붙여서 해줬어. 안 떨어지게. 진짜 심정이 이제 끈으로라도 붙여서 딱 달라붙어서 착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할 때마다 마지막 그래야죠. 얘를 갖게만 된다면 모든 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죽하면 본드로 붙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할까. 그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용원 PD, 네. 열 쌍 중 한 쌍이 불임 부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게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출산이 가능한, 임신이 가능한 부부 일곱, 여덟 쌍 중에 한 쌍이 불임 부부다.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환경오염, 잘못된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 불임을 유발하는 요인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결혼과 임신 연령이 늦어진다는 고령 임신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임의 양상도 오늘날의 세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 임신을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PDP를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성숙된 난자로서 보통 20대 여성들의 네. 경우고요. 네. 30대 중반이 되게 되면은 난소나 자궁의 기능이 떨어져서 네. 상당히 불임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아이를 갖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 이게 뭐 생각 이상으로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이 갖게 해주겠다 또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넘어가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든지 해보고 싶은 게 불임 부부의 심정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불임 부부의 이런 열망을 노리는 상술 또한 적지 않다고 합니다. 2년 전 불임 진단을 받았다는 한 여성의 집입니다. 취재진을 만나자마자 싱크대 위에 놓인 봉투에서 약꾸러미를 내놓더니 김치 냉장고에서 한약을 한 알은 꺼냅니다. 집안 곳곳엔 불임 치료에 좋다는 온갖 치료제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거는 식전약이고요. 이건 식후약. 근데 식후약이 1번, 2번이 있어요. 생리 전후로 먹는 거예요. 아, 이건 그럼 생리 전, 이건 생후. 예. 이거는 일일이 챙겨 먹는 일도 보통이 아니겠는데 이게 다 불임 치료약이란 말입니까? 약뿐만이 아닙니다. 몸의 기를 보강해주는 침부터 배란 쪽 침크림까지 그동안 불임 치료를 위해 들인 돈이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최고 조금 낸 게 가서 치료받고 올 때가 16만 원 돈이었었어요. 많이 내면 얼마 정도? 100만 원이 좀 넘었었어요. 한 번에? 예. 한 번 진료 처방에 10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불임 치료가 보험 혜택이 안 되는 데다 한약이나 보조치료제 같은 경우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불박하니까 어디 병원에 가서 시험관하기로 성공을 했다. 뭐 어디 한약방 가서 약을 먹고 애를 가졌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저는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불임은 특성상 용하다는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임 치료를 잘하기로 소문이 났다는 한 한의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해요. 저희 엄마가 10년 전인가 와서 얘가 먼저 왔고 얘가 낳고 그다음에 얘가 왔고 네. 애기 때문에 먼저 낳고 근데 애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제일 잘 보는데요. 아기 약값이 한때 한 18만 원하고 거의 한 달 보내시면 셋째에서 60만 원인데 하정이 좀 안 드시면은 그러니까 한 줄만 우선 드셔도 되니까 어렵게 걸음하셨으니까 자주 뵙지 못하는 거니까 지금 보고 가세요. 환자가 많아 진료받기가 어렵다면서 진료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임에서 온 사람들도 많아요? 불임 굉장히 많아요. 젊으신 여성분들 오시는 사람은 거의 다. 그럼 약은 오늘 지어봐야 돼요? 약은 네, 오늘 지으시고 약을 안 지으시고 지우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약을 안 지어가면은? 아니 약을 안 지울 거면 진료를 해줄 수 없다니 무슨 이런 병원이 다 있습니까? 불임 치료로 유명한 지방의 한 한의원은 한술 더 뜹니다. 진료 가서 직접 받아야 되나요? 뭐 못 오시면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오시는 게 나은데 못 오시면 전화를 하세요. 아, 전화로 어떻게 그냥 생리? 그냥 상담하시면 됩니다. 상담하면은 어떻게 저기 약을? 예, 네, 약을 보내드려요. 좀 진짜로 애기 잘 좀 생 많이 어떻게 드시고 나신 분이 많으세요? 효과는 많이 보시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진료도 안 하고 약만 보내주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게 허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한의원이나 양의원이나 다 그냥 불임은 필요로 해서 꼭 날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어떠한 거를 시켜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갖다 이용하는 것 같고 일단 제가 수납하고 나와서 올 때 되면 기분이 꼭 무슨 당한 기분 같기도 하고 내가 이게 뭐 할로 이런 짓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제가 끝이 날까 하는 그런 속상한 마음밖에 없어요. 불임 부부를 취재하는 도중 충격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한 불임 여성이 대리모 관련하여 피해를 제보해온 것입니다. 대리모 두 번째 하신 분 현재 2살짜리 딸을 둔 하수정 씨.
그녀가 대리모를 통해 딸을 낳기까지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각서를 받으셨. 첫 번째 얘기는 6개월에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그냥 조기분만이 됐어요. 아, 조기분. 예, 조기분만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12시간을 살아 있었어요, 아기가. 급하게 달려간 신생아 응급실. 어떻게든 아기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른 애기들은 다 울어요. 안에서 응애응애하고 다 우는데 우리 애기만 그렇게 괴로워도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기절했어요. 정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기절했어요. 아기를 잃은 후 설상가상 하수정 씨는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하수정 씨를 위로하며 평소 잘하는 언니가 대리모를 자청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처음에 믿지도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고 그냥 말만이라도 고맙다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갖고 병원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자고 자기가 해줄 테니까. 그리고 자기는 돈도 필요 없고 네가 너무 안 됐으니까 해주겠다. 하수정 씨는 자신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해 정 씨의 배를 빌려 아기를 갖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6개월 무렵부터 대리모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돈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네가 애를 가지려고 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 못했냐. 그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도 진짜 돈 한 푼도 안 주려고 그랬었냐? 막 이런 식으로. 이후 정 씨는 임신한 상태로 잠적하겠다는 둥 뱃속의 아기를 담보로 하수정 씨를 협박하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어저께서부터 양수가 터졌다 그랬는데 각서를 써주기 전에는 병원을 안 간다. 어느 누구도 그 상황에서 안 써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원을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자궁이 한 33cm를 30%라 그러던가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진짜 양수도 터져 있었고 선 정도 되고. 아기 생명을 조건으로 해서 돈을 요구했다는 얘기인데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네, 이게 바로 당시 대리모에게 써준 약속 어문입니다. 당시 1,700만 원을 포함해 하수정 씨 부부는 수천만 원을 대리모에게 주었고 그 일로 하수정 씨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아기를 얻느라고 큰 대가를 치렀군요. 하지만 하수정 씨 부부는 당시 이를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기가 1억이면 아기가 얻어지겠어요? 2억이면 얻어지겠어요? 10억을 줘도 안 바꾸죠. 지금 같으면은 100억, 1000억을 준다 그래도 안 바꾸죠. 제 목숨하고 바꾸자 그러면 제 목숨 바꾸죠. 제 목숨이에요. 실제로 음성적으로 대리모뿐만 아니라 난자 매매도 존재합니다. 한 병원의 불임 클리닉 사이트입니다. 불임 환자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고민을 의논하는 용도의 게시판이지만 실제로는 난자 공유나 대리모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과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난자를 구한다는 글을 남겨봤습니다. 글을 남긴 지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 남긴 연락처로 여러 문자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여성들이 이런 일에 나서는지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약속 장소엔 아기를 아는 앳된 얼굴의 여대생이 나와 있었습니다. 겁나지 않나요? 처음 만나면? 근데 애도 나왔는데 뭐 그거보다 더 아프겠어요? 그분은 얼마 주시기로 했어요? 얼마? 그 전매 분한테 250만 원 주셨대요. 아니 우선 한 3만 원 해달라고 얘기해 보려고.
어떻게 이 일을 할 생각을 했는지 묻자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난 데다 복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난자공연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무시한 뭐예요? 끊어가지고 거기 다니는 거예요. 막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그냥 학교는 그만둔 거예요? 아니 그만둔 거 아니고 지금 휴학 중이에요. 난자를 팔겠다고 연락해온 또 다른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현재 직업이 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사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자 공연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리모를 해서 좀 돈을 많이 받아서 사채라도 좀 어떻게 갚아버릴까. 대리모는 얼마 정도 생각했었어요? 1억이요. 대리모는?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한 4, 5천 정도를 다른 사람들은 얘기한다고 하는데 제 연봉이 4천이거든요. 그럴 거 한 10개월을 할 거면 안 하죠.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한 대리모 희망자에 따르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이 여성은 경영하던 가게가 잘 되지 않자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난자 공여뿐만 아니라 대리모까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난자 공여를 통해 불임 부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많이 만들어진다고 들어요. 나 혼자 죽어버리는데 그걸 살리는 것뿐이라고. 네. 공짜로 도와주면 좋은 일이 되는 건데 제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좀 찝찝하더라고요. 30대 중반의 이 씨.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대리모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혼은 했나요? 예, 남편의 동의하에 대리모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작년에 했다고요? 네, 작년 11월 4일에 제 거의 1년 넘었죠. 빚 때문에 처음에는 빚 때문에 했는데 그 빚이 갖고 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네. 하다가 안 됐어요. 이 씨는 작년에 대리모로 쌍둥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했지만 정작 본인은 가정 형편 때문에 애를 낳을 엄두를 못 낸다며 하루빨리 자기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절심 맞지 않아도 조금만 집안해갖고요. 애기 웃는 소리까지 다 들었거든요. 근데 얼굴 보고 한번 보고 그냥 왔어요. 예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나 빨리 애기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난자 매매, 대리모 이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만 있나요?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난자 공여를 중개해주는 사설 업체도 있습니다. 난자 공여를 희망하는 한 불임 여성을 따라 동행 취재를 해봤습니다. 보통 얼마나 걸려요, 그런 뭐죠 공여자 찾는데? 일주일, 한 두세 번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 혹시 여기서 이렇게 사진 무슨 그런 거 없어요? 볼 수 있는 그건 일단은 절대 완전히 등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선별자로 들어가 저희가 그런 게 있었는데 오셔서 그냥 상담을 하시는 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얼마 정도 일단 그 300만 원 정도가 그 사범에서 있는 거 인생이나 그런 게 7월 그리고 상담 중 불임 전문 병원과 자신들의 관계를 은근히 비추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을만하다 뭐 그런 뜻인가 보죠. 본인들이 관련된 불임 환자 중에 통신을 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해 이제 3자 여성을 통해서 하지만 저희 기관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세요. 난자를 공여하려는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번엔 이 업체에서 명문대로 분류해놓은 대학생들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회의는 얼마, 그 돈은 얼마 정도로 이렇게 1인 20만 원 거의 우리 오늘 학교
학교에 좀 학교 그런 거에 따른 더 올라가는 그런 건 없어요. 처음 다 똑같이 20으로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전에는 200이었어요. 200, 220, 250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지금 220 만에 하시면 다 하시고 그 다음 250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73. 아까 난자를 공여받으려고 하는 불임 여성한테는 5,600만 원을 부르더니 지금 난자 제공하려는 여대생한테는 220만 원을 부르는 거죠. 차액이 상당히 크네요. 네, 이 업체는 난자 공여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임 부부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상술 때문에 불임 부부들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장영원 PD. 네. 형편이 안 돼서 자기 아기는 못 갖고 남의 아기를 낳게 해주기 위해서 대리모를 한다. 또 네.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다. 어떻게 보면 조금 가슴 아픈 그런 얘기들인 것 같은데 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난자 매매나 대리모에 대한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내년부터 생명윤리법이 발효되면서 네. 유상으로 난자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들한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네, 그렇죠. 또 만에 하나 음성적으로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비용도 막대하게 늘어날 걸로 생각이 돼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이 불임 뭐 시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규모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인데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네. 보험급여가 된 보조생식술인 경우 2000년도에 33억 정도라고 합니다. 네. 2003년도에는 86억이기 때문에 네. 1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시험관 아기시술만 따지면은 494억이었다가 네. 그 160%를 적용하게 되면은 500억 이상의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무슨 구체적인 통계 수치가 없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시험관 아기시술만 그렇다는 얘기고 네, 그렇죠. 한의학 아까 뭐 보니까 뭐 비싼 돈 주고 약 지어다 먹고 그러는데 이런 걸 합할 경우에는 뭐 엄청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불임 부부들이 가장 큰 고통으로 꼽고 있는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취재해 봤습니다. 며칠 전 수정된 배아 이식을 받은 김미정 씨. 이식을 마친 요즘도 같은 시각에 직장 근처 산부인과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식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네, 이식 후에도 자궁 내막에 잘 착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사를 매일 맞아야 합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누워있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일하시잖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참고해야지. 주사를 맞고 김미정 씨는 곧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김미정 씨를 직장 동료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어떻게 진료를 받는지 또 처치 받는지 모르겠지만 갔다 오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좀 안타깝던 거예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푹쉬어. 예.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착상이 잘 되려면 스트레스는 금물이지만 밀려드는 카드 대금 명세서를 보고 있자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카드 대출까지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서 또 제 카드로는 도저히 어떻게 메꿀 수 없으니까 동생한테 또 동생 카드까지 우전하게 되고 그리고 동생 대금이 나오면 또 제 카드에서 또 뺏어 주고 계속 그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참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김 씨가 98년부터 지금까지 불임 치료에 든 돈이 시험관 아기 시술, 각종 한약값, 진료비 등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집 대출을 그러니까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또 병원비 하고 계속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싼 이제 집 대출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비용 저기 이자만 나가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팔고 이렇게 임대 아파트로 왔죠. 집까지 줄여봤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리고 어쩔 때는 진짜 자살까지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높은 데서 제가 살 때는 그 베란다 내다보면서 떨어질까 그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듣는 제가 다 답답해질 정도인데 이 시험관 아기 시술비가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한 해 평균 300만 원 내외 정도 듭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30% 정도라 한두 번 만에 임신이 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한번 실패할 때마다 세 달 정도 회복기를 갖는다고 해도 1년에 세 번 정도 시술을 받으면 900만 원가량 들어갑니다.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 달라고 한 거지. 내가 그 당시에 치마치값을 알렸어. 나도. 그럼 대부분 3차상 가야 돼. 이 일일이 자야 되는 사람은 아주 그건 아주 참 뭐 도도 복권이나 한 정도의 확률이지. 다 삽차 가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애들 하나 같은 사람 중에서는 전부 몇천만 원짜리요. 이건 전쟁인 것 같아요. 사는데 아이를 갖기 위해서도 그 전쟁을 치르는 것 같고 과연 이 아이를 낳아서도 건강하게 잘 키울까 그것도 그렇게 그런 것도 진짜 하나의 전쟁이죠. 사는 게 전쟁 같아요. 전투죠, 전투. 이 들어가는 돈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게 아닌가 싶은데 보험은 전혀 적용이 안 되나요? 일부 적용되지만 대부분 보험급여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험이 시작을 할 때 의료보험으로 시작했습니다. 의료보험은 사실은 질병 위주의 그 지급을 하는 건데 불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로 처음부터 급여에서 제외됐었죠. 사실 불임의 원인이 되는 산부인과적인 질환, 예를 들어 자궁착이나 나팔관 폐쇄 등은 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불임 치료 시술은 보험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불임 환자분들이 부담이 되는 것은 인공 수정이나 체외 수정 같은 그런 이제 시술을 할 경우에는 아직은 우리나라에 보험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제일 부담이 큰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조생식술에 쓰이는 고가의 수익약품, 시술비 모두가 보험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한 일은 안 단단이지. 아,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그건 뭐 불우한 병원은 전혀 안 돼. 일은 안 된다 안 돼. 그런 상상을 해봐요, 병원비가. 그래서 왜 이렇게 진료비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저기 뭐는 초음파는 저희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고요. 에스트로겐도 의료보험 혜택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고가의 의료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혜택을 안 주고. 이 아기를 안 낳는 게 문제인 그런 시대에 자기 돈 들어서라도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 전혀 안 도와준다는 얘기네요.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어느 정도인지 한 산부인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죠. 여기 분만 대기실? 사람이 없네요. 네, 요 며칠 사이 잠시 빈 게 아니라 한동안 아무도 없었던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기들이 하나도 없네요. 네, 진짜. 너무 많이 낮아졌죠.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 요즘 분만 건수가 어때요? 10분의 1도 안 되게끔. 10분의 1, 15분의 1? 그 정도로. 일하기도 좀 힘들어요. 요번 달에 분만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오늘 11일이죠. 네. 분만 한 건밖에 없었거든요. 한 건밖에요? 11월 달, 예. 네. 이 병원의 경우 97년 600건이었던 분만 건수가 작년에는 100건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산부인과를 택하는 사람들은 일이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는 트레이닝 과정도 그렇고 밤낮이 바뀌어도 저희는 어떤 보람이라든지 어떤 성취욕에 대해서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많은 젊은 의사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이들이 있어 행복이.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들을 받느라고 힘들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근데 이 저출산 문제는 일부 선진국 얘기 정도로 그동안 여겨왔었는데 우리나라도 장관이 직접 TV 광고에 출연해서
아이를 가집시다라고 홍보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힘입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놓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들 가운데 불임 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불임 부부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그런 방송을 들 때마다 왜 저렇게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안 낳겠다는 사람들을 왜 셋째 아이를 낳으면 뭐 지원을 해주겠다. 더 두 번 울리는 거죠, 저희들을. 출산 6개월 되려면요. 뭐 전번에 뭐 연금 1년인가 2년인가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뭔 내주고 다 씨알도 없는 소리예요. 불임 부부들은 실제로 애를 낳으려는 의지가 강한 불임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한테 메일까지 보냈는데 분만할 때 무료 해주신다고. 근데 그거 어차피 해봤자 8만 원이거든요. 그 8만 원이 없어서 애 못 낳은 사람은 없거든요. 7년, 8년 때 되고도 못해서 인공수정 몇십 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경제적으로 힘드시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조금 더 뭐 다 해달라는 건 아니고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좀 덜하게끔 왜 그건 안 해줄까 그런 생각해서 메일도 보내왔어요. 못 낳은 사람들이 이렇게 심정도 몰라. 그 고통을 알면은 그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진짜로 좀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진짜로 잘 될까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불임 치료가 질병에 대한 치료 행위가 아니라서 보험 혜택에서 배제됐지만 저출산 시대에 별도 예산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우선 급여 확대를 해야 될 것이냐 우선순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말기 환자들 같은 경우도 보험급여 해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순위를 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적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순위 중에서 불임 환자가 과연 그렇게 선순위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의구심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갖고자 원하는 그러한 그 가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뒷받침을 해줘야지만 어떤 가정의 복지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사회 발전의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불임 부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영 PD. 네. 근데 이 아기를 갖는 방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방법들 말고 네. 입양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임 부부가 입양하기에는 한국 사회에 특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불임 남성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입양을 하게 된다면 주위 사람들이 분명히 저 부부 둘 중에 한 사람 누가 그 이상 있으니까 입양을 할까 그렇게 나올 것이고 신고를 아니라도 듣겠으면 이 사람들 정상적인 부부라 이런 식으로 또 바라보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입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더 잘 복잡해지죠. 그때는 차가집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요. 뭐 이혼이라도 그런 일이 입양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입양아가 둘 중에 뭔가 잘못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듣기 싫어가지고 결국 그 입양 문제는 뭐 우리 사회의 인식이 총체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불임 가정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 또 그에 못지않게 큰 경제적인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외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예. 불임 치료 보조금을 1년에 10만 엔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 프랑스에서는 제한 없이 시험관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에 한해서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한 게 없는 것 같고 프랑스하고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만 쌍 정도의 불임 부부가 생기는데 이들이 치료를 받아서 절반만 애를 낳아도 2만 명의 신생아가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저출산이 큰 국가적 문제라고 하면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 장려책은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들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소득층 불임 부부를 위한 약제비 지원이나 국공립병원에서의 시술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분만의 경우처럼 이 불임도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